네, 고려와 거란이 세 번 전쟁을 합니다. 993년에 1차 침략, 1010년에 2차 침략, 그리고 1018년에 3차 침략이 있는데 1018년부터 1019년 초까지 이 3차 침략 때 했던 전쟁, 이것이 말하자면 하이라이트죠. 오늘은 고려 거란 3차 전쟁입니다. 2차 전쟁에서 고려가 아마 국왕의 친조를 약속하고 거란군이 돌아가게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나름대로 고려는 국왕이 서울까지 비운 상태에서 거란군이 돌아가게 했으니까 아마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친조를 하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고려는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고, 그렇다면 거란의 3차 침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는 이 문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죠. 1011년 7월 2일 날 거란이 1월 달에 돌아가니까 한 6개월 뒤가 되는데 최사위라고 하는 사람을 서북면 행영도통사라는 관직에 임명합니다. 서북면 행영도통사는 통주전투할 때 강조가 가지고 있었던 관직이에요. 이 행영도통사는 행영, 이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도통사 총지휘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데, 최사위가 이 관직을 가졌다고 한 것은 서북면 쪽에, 그것이 아마 통주일지 그 옆에 있는 안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란과의 전쟁이 일어날 지역에 고려군을 주둔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군대 없이 지휘관만 파견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8월 달에 송악성을 수리합니다. 송악성, 이거는 이제 개경의 성이죠. 아마 거란군이 점령하고 있는 사이에 많이 파괴가 됐을 텐데 이걸 수리하고 서경의 황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개경과 서경의 무너진 성을 보수하는데 아마 겸해서 전쟁 준비를 같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월 달에 병부상서로 있던 유방이라는 사람을 서경 유수 겸 서북면 행영 도병마사라는 관직에 임명을 합니다. 도병마사는 그 앞에 행영 도통사와는 조금 달라요. 이것은 군대를 지휘할 뿐 아니라 그 지역의 민사 행정과 군정을 겸하는 관직입니다. 자, 그래서 서북면 지역에 대한 방어를 강화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유방이 서북면 행영 도병마사가 되었을 고무렵에 강감찬이 동북면 행영 도병마사가 되어서 유방과 강감찬이 각각 서북쪽, 동북쪽 방어를 하면서 아마 이 거란과의 전쟁을 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성도 쌓아요. 용주라고 해서 지금 평안북도 용천이 되는데 압록강 바로 아래입니다. 여기에 성을 쌓는데 이 성의 크기가 무려 1573칸, 99칸, 이 굉장히 큰 민간의 집이잖아요. 99칸, 이 한 칸은 기둥 하나와 하나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는 거니까 되게 작은 집이 6칸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1573칸 정도 되면은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성을 거기에다가 쌓습니다. 성이 커진다고 한 것은 거기 주둔하는 군사도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자, 서북면 쪽으로 계속 방어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간보기를 합니다. 계속 거란에 사신을 보내요. 그냥 보냅니다. 1011년 8월 달에 전쟁이 끝나고 7개월 뒤에 거란에 사신을 보냈는데 목적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냥 사신을 보냈다. 아마 이런 거라면은 뭔가 구실이 있었을 테지만 주목적은 거란의 정세, 거란이 어떻게 할지를 한번 염탐하려는 이런 목적이 강했겠죠. 또 거란에 동지를 축하하는 사신을 보냅니다. 요새는 우리 동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동지가 뭐죠?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 동짓날,
이거를 축하하러 사신을 보낸다고요? 팥죽이나 먹고 말지? 아, 그게 아니고 밤이 가장 기니까 요 동짓날 다음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동지가 1년의 마지막 날이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서 동지를 축하한다고 한 것은 사실상 새해를 축하한다. 우리 저 새해 축하할 때 세배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사신을 보내게 되는 건데 이건 원래 전에도 보내던 거였습니다. 이걸 보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처음 이때 동지를 축하하는 사신을 보낸다는 건데 이 사신의 아마 가장 중요한 목적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란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거였겠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김은부를 거란에 보내서 거란 황제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거란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신도 사실은 그 전에 의례적으로 보내던 거였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때 처음으로 다시 보낸 거죠. 이때간 김은부가 돌아오는 길에 억류됐고 뭐 이런 이야기는 김은부 편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신을 계속 보내요. 이 사신은 정례적으로 파견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신을 통해서 거란의 상황을 염탐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신을 보내서 염탐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 우리가 거란과 싸울 마음이 없어요. 계속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산은 계산대로 남는 거 아니겠어요? 거란에서는 고려 국왕이 친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갔는데 왜 친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계산서가 어디 없어진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다음 해입니다. 1012년 4월 달에 거란이 고려 국왕의 친조를 명령하는 조서를 보내옵니다. 이거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얘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거란 쪽에서 아무런 사전 작업 없이 그냥 사신을 보내서 왜 안 오는데 다시 얘기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요사를 보면은요, 이 거란의 역사를 한문으로 기록한 요사를 보면 좀 뜬금없는 기록 하나가 나옵니다. 1012년 4월 달에 고려에서 먼저 사신을 보내와서 전처럼 칭신하겠다고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거란에서 조서를 내려 왕순에게, 왕순은 현종의 이름입니다. 현종에게 친조하라고 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1012년 4월 달 요사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때 보낸 고려사신이 채충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채충순을 거란에 보냈다는 기록이 그 다음의 4월에 나와요. 1013년 4월 기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려사에서는 1013년 4월에 채충순을 거란에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사에서는 이 채충순이 1년 먼저 1012년 4월 달에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채충순이 두 번 갔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고려사는 중국에 뭐 어떤 왕조든지 간에 송이든 거란이든 뒤에 금이든 원이든 명이든 간에 사신으로 보냈다는 기록은 거의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고려사를 편찬할 때 원칙이기도 하고 고려사 맨 앞에 있는 법례라고 하는 이 편찬 원칙을 밝힌 데에도 분명히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을 보냈는데 그것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1012년에 갔다고 하는 기록이 요사에는 있고 고려사에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012년 4월, 1013년 4월, 연도는 다른데 달은 똑같잖아요. 이럴 경우 고려사가 맞고 요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사는 여러 가지로 날짜가 틀리는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잘못된 기록인데 저는 이 잘못이 그냥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요사에서 고려 국왕의 친조를 요구를 하는데 자기들이 친조를 요구할 뭔가 명분을 하나 앞에다가 밝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명분을 채충순이
와서 전처럼 칭신하겠다고 했다고 하는 요 기록 하나를 앞에 집어넣는 거죠. 칭신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친조하라고 한 거야. 요거 앞뒤가 맞는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사료는 뒤에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채충순을 보내서 칭신하겠다고 했느냐? 이건 아닌 것 같고, 뒤에 거란이 고려의 국왕의 친조를 요구했다. 요거는 사실인 것 같고, 이거는 고려사하고 일치하니까요. 4월 달에 친조를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6월 달에 고려에서 거란의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이 한 일은 뭐냐면 6월이니까 이제 여름이 끝 무렵이죠. 옛날 달력으로는 1, 2, 3월이 봄이고 4, 5, 6월이 여름이에요. 7, 8, 9월이 가을이고 10, 11, 12월이 겨울입니다. 6월 달에 사신을 보내서 여름 안부를 물었다. 아, 이 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뭐 거란 황제한테 이 안부를 묻는 거죠. 이걸 겸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왕이 병이 나서 친조하지 못한다. 친조 요구를 해왔는데 친조 안 한다가 아니라 지금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친조가 원래 약속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만일에 친조가 약속이 안 돼 있었는데 거란에서 친조를 요구해오면 고려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웬 친조? 뭐 그냥 한마디로 멍미?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왕이 병이 나서 친조하지 못한다. 이거는 시한부 거부예요. 병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거절을 하면 병 나으면 친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몸이 아파서 내가 학교를 못 가겠어요. 출근 못 하겠어요. 이거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거짓말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려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왜 친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고 그거는 그 전에 친조를 약속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러니까 거란주가 화를 내면서 강동육주를 다시 빼앗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친조 약속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반응입니다. 약속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친조해. 고려 국왕이 아파서 못 가겠는데요? 이게 화낼 일입니까? 그러면 병이 나으면 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친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개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친조를 못 하겠으면 강동육주를 내놔라. 자, 이래서 친조와 강동육주의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지로 고려에 오게 되는 거예요. 친조를 안 할 거면 강동육주를 내놔라. 이때부터 거란 사신들이 연거푸 고려에 파견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부 뭐냐면 강동육주 내놔라. 왜 그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 책망을 하기도 하고 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고려 국왕의 친조를 받는 것은 포기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란은 강동육주 반환만 가지고 고려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고려에서도 두 가지 다 할 수 없다. 친조도 못하겠고 강동육주도 못 돌려주겠다. 그러면 고려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거란하고 일전을 불사한다.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고려가 갑자기 송나라의 사신을 보냅니다. 거란과 대립하고 있던 송의 사신을 보내서 옛날처럼 귀부하기를 청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처럼 송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기를 청합니다. 이거는 송으로서도 좀 난감한 얘기예요. 고려가 갑자기 송에 아 우리가 송에 사대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정이 뻔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거란과 관계를 끊고 송에 사대할 테니 우리를 도와서 거란과 싸웁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일단 고려는 그럴 각오로 송에 접근을 한 거고 송은 멈칫하고 그래요. 그래서인지 고려가 송의 사신을 보내서 전처럼 책봉조공 관계를 회복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했다는 요 기록이 고려 쪽 기록에는 있는데 송 쪽 기록에는 안 남아 있습니다. 송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안 받아들였다는 표를 내기도 어렵고
이럴 때는 무시하는 거죠. 기록에 안 남기면 이것은 송이 비겁했다는 이런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도적으로 이 기록을 없앤 걸로 보여요.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거란이 칼을 빼듭니다. 1014년, 그러니까 고려와 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난 뒤에 국구는 황제의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소정녀를 보내 통주를 공격했다. 2차 전쟁이 끝난 뒤 3년 만에 거란군이 다시 고려를 공격해 온 겁니다. 이때 흥화진 장군 정신용과 별장 주연이 패퇴시켰다. 700여 급을 베었고 강에 빠져 죽은 자도 매우 많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1014년에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3차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면 제한된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투는 거란이 시작할 때에도 강동육주를 다시 뺏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 전쟁으로 넣지 않고 2차 전쟁과 3차 전쟁 사이에 전투로 취급을 하는 거죠. 자, 강동육주를 내놔라 아니면 친조해라. 요런 전투. 이게 1014년에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거란군이 패퇴를 해요. 패배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걸로 그치지 않고 다음에 1월 달에 거란군이 또 흥화진을 포위해요. 이때도 기록이 위 흥화진. 흥화진을 포위했다고만 나와요. 그리고 흥화진이 포위된 상태에서 장군 고적여 조익 등이 이를 격퇴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아마 흥화진에서 물러난 거란군이 돌아가지를 않고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 날에는 통주를 침략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1월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원성. 이 내원성이 어디냐면 압록강 하구에 커다란 섬이 있어요. 꼭 여의도 같은 하중도입니다. 강 가운데 있는 섬. 이 검동도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 성을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내원성인데 이거는 거란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서희가 외교를 해서 압록강까지 고려 국경선이 올라갔는데 압록강 건너에 있는 섬은 아직 거란 땅이었던 거죠. 이 내원성에서부터 압록강까지 거란이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를 놓고 압록강 안쪽, 그러니까 고려 영토 쪽에다가 자기들이 성을 쌓아요. 성을 쌓고 말하자면 고려 영토 안에 거란군의 교두보를 만든 건데 이 성 쌓는 걸 고려군이 공격을 했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고려 영토 안에 거란 성 하나가 들어서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이 성의 이름이 나중에 보주성 또는 보주라고 해서 거란이 망할 때까지 고려에 돌려주지 않고 자기 영토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려와 거란 사이에 계속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보주의 반환 문제인데 이 성이 이때 축성이 된 거예요. 이걸 고려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또 거란군이 용주를 침략을 해와요. 자, 이렇게 압록강 아래쪽으로 해서 1015년 1월, 2월, 3월 석 달 사이에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고려가 이기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거란군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거란에서 사신을 보내옵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는 이제 다시 강동육주를 내놔라. 야율행평이라고 하는 사신이 돌아오는데 야율행평, 자, 조금만 이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시죠. 야율행평이 사신이 와가지고 강동육주를 내놔라 그랬는데 고려에서 이 사신을 억류해버려요. 사신을 붙잡습니다. 이거 완전히 전쟁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돌려보냅니다. 1015년에는 거란이 계속 고려를 공격해와요. 9월 달에 또 통주를 공격해옵니다. 이때 흥화진 대장군 정신용 등이 대장군으로 승진을 했네요. 아까 장군이었잖아요. 거란군의 후미를 쳐서 700여 급을 격살했다. 흥화진에 있었으니까
통주보다 더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주로 내려오는 거란군의 후미를 칠 수 있었겠죠. 700여 급을 격살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정신용이 전사를 합니다. 이 정신용은 뒤에 한번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9월 달에는 거란이 영주성을 공격을 하는데 이 영주성은 어디냐면 청천강 바로 아래쪽에, 그러니까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경계에 있는 군사도시예요. 안주라고 불리고 안북 대도호부가 고려시대에 설치되어 있던 곳이고 거란과의 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 몽골과의 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사적인 요충지인데 여기를 거란이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고려군이 이겨요. 그래서 거란군이 여기를 공격했다가 패퇴를 한다 하는 거죠. 패배해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려와 거란이 이제 실제로 전투를 막 벌이고 있어요. 이때 송에 사신을 보내서 거란이 해마다 고려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알리고 혹시 위험한 때에 이를지 모르니 위협한 상황을 구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 이건 조금 좀 비굴하죠. 아, 우리 너무 급하니까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이런 말을 송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1016년부터 고려가 송에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연호를 사용한다는 거는 그 나라에 사대한다는 뜻이에요. 책봉받고 조공한다고 하는 이런 그 관계에서 그 연호를 쓰는 건데 송에서는 아무런 회답이 없었는데 고려에서 일방적으로 송나라 연호를 쓴 겁니다. 그때 송나라 연호가 대중상부라고 하는 긴 이름이죠. 이걸 고려가 갑자기 쓰겠다고 나선 겁니다. 송에서는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는데 고려가 일방적으로 송의 연호를 쓰면서 송의 구원을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해 1월 27일 날 송나라에 파견되었던 사신이 돌아옵니다. 송나라 황제가 고려에 조서를 보내요. 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짐은 군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있다. 경의 나라를 생각하니 진실로 마음이 아프다. 돌이켜보면 인접한 나라와 맹약을 따른 지 오래되었으니, 이 인접한 나라와 맹약을 따른 지 오래된 거는 자기들이 거란과 전연의 맹약이라는 거 맺었잖아요. 이런 지 지금 12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 안 싸우기로 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송나라에 우리 도와서 거란과 싸웁시다 그랬더니 송나라에서는 우리 거란하고 안 싸우기로 약속했어.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화목하게 지내 백성들을 태평하게 하라. 거란하고 싸우지 말고 니네 백성들을 좀 태평하게 해라. 이런 날벼락 같은 조서가 고려에 온 거예요. 우리 못 도와줘. 그러면서 거란하고 싸우지 말고, 고려가 거란하고 안 싸울 방법이 뭐가 있는 거죠? 거란에 굴복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송이 고려에 이런 조서를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려는 거란하고 1대1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할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싸워보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해 1월 5일 날 거란에서 다시 고려를 공격해옵니다. 곽주라고 하는 곳. 이거 2차 침략 때 이 거란군에 함락당했던 그 성이잖아요. 여기를 공격을 해왔는데 여기서 고려군이 맞서 싸우다가 패배를 합니다. 이 곽주 전투에서 고려군 가운데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곽주는 2차 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렇고 좀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성이었던 것 같죠? 아마 이 곽주에서 고려 사람 수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고려의 정말 큰 피해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곽주 기록이 거의 유일하게 고려사와 요사가 날짜까지 맞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1016년 1월 5일인데 먼저 고려사,
거란에서 야율 세량과 소굴열이 군사를 이끌고 곽주를 공격해 왔다. 이렇게 돼 있고 요사 1016년 1월 5일 기사에 야율 세량과 소굴열이 곽주 서쪽에서 고려와 싸워서 격파했다. 수만 급을 참했고 고려사에도 수만 명이 죽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무기를 전부 획득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사하고 고려사의 기록이 둘이 만나는 장면에서도 날짜까지 일치하는 것은 그리고 기사 내용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이 기사가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은 좀 믿음이 갑니다. 이때 고려가 큰 패배를 했구나. 하지만 고려는 싸움을 계속해요. 계속 북쪽에 성을 쌓고 그래서 의주 그러니까 함경도 쪽인데 이쪽에다도 성을 쌓으면서 계속 거란과의 전쟁에 대비합니다. 해가 바뀌어서 1017년으로 갑니다. 요사에 따르면 5월 1일 날 소합탁이라는 사람을 도통으로 삼아서 고려를 다시 이때는 정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아랫사람을 혼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침략인데 거라는 그 당시 고려를 정벌한다고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합탁한테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요사의 기록, 그 다음 날 기록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길 그 다음 날 합탁에게 검을 주면서 대장검을 준 거겠죠? 뭐라고 하느냐? 비득 전살. 다 죽여도 좋다.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다 죽여라. 아, 이거 누구예요? 고려 사람들을 다 죽여도 좋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거란군을 고려로 보내온 겁니다. 5월 1일 날 거란에서 이런 기록이 있는데 소합탁이 고려사에 등장하는 것은 8월 28일이에요. 5월부터 8월까지 한 석 달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사실은 5월 1일이고 이게 8월 28일이니까 거의 넉 달의 시차가 있는데 이건 아마 명령을 받고 내려오고 그 사이에 전투가 혹 있었을 수도 있고 이래서 흥화진을 포위하고 공격했으나 9일 동안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기록은 거란 소합탁이 위흥화진 공지라고 나와요. 앞에서 2차 전쟁 때 위흥화진 그리고 2차 전쟁 끝난 다음에도 위흥화진이라고만 돼 있어서 이거는 흥화진을 포위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기록은 위흥화진 공지, 흥화진을 포위하고 공지, 공격했다라는 말까지 나와 있어서 이건 실제로 전투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화진 장수들이 또 싸워서 거란군을 격파합니다. 그러고 보면 흥화진은 한 번도 함락되지를 않은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데인데 이렇게 여러 번 거란과 싸워서 이기는지 양규도 이겼고 또 정신용도 이겼고 이때도 이겼고 이때는 장군 견일이 출전해서 격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고려가 계속 전쟁 준비를 더해요. 9월 23일에는 왕이 선정전에 나아가 열병했다. 왜 열병 군대에서도 하고 옛날 저 고등학교 교련 시간에도 이런 거 하잖아요. 군대 다 모아놓고 왕이 사열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쟁 준비를 정말 확실하게 하는 거죠. 고려에서는 계속 전쟁 준비하고 성 쌓고 이러면서 강감찬을 서북면 행영 도통사로 임명을 합니다. 강조가 뛰고 있었던 관직이고 2차 전쟁 끝난 다음에 최사위가 뛰었던 이 관직에 이제는 강감찬이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총지휘하는 도통사. 그렇다면 거기에 이미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한편에서는 전쟁 준비하고 한편에서는 외교전을 펼칩니다. 10월 달에
걸 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의를 요청해요. 왜 그러세요? 싸우지 말죠. 뭐 이런 거. 이거 하고 그러면서 양면으로 대비를 하는데 결국 거란이 1018년 10월 달에 3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강동육주의 회복, 강동육주를 다시 찾아가겠다. 사실은 회복도 아니에요. 강동육주는 거란 땅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로부터 빼앗겠다. 자, 이런 그 전투였다면 1018년 10월에는 강동육주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의 군대를 동원을 한 겁니다. 고려사에는 이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요사에는 이 기록이 나와요. 1018년 10월 27일 날 소배압을 도통으로 삼아서 고려를 정벌하도록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려에 타이르는 글, 고려에 이제 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능솔중 자귀자, 무리를 이끌고 항복하는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내릴 것이다. 견벽상거자, 견벽, 여기서는 아마 뭐 고집을 부려서 이런 의미겠죠? 항거하는 자는 추회 무급, 뒤에 후회 막급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자, 이제 이거는 뭐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늘 하는 얘기죠. 처음에 싸움을 벌이기 전에 눈싸움을 벌이면서 빨리 항복해. 항복하면은 내가 잘 대해줄 거고 끝까지 싸우면 나중에 후회할 걸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래서 거란군이 고려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3차 침략이 시작되고 3차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뭐 전쟁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쟁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언급해 둘 게 있습니다. 2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이 있어요. 거란 사람하고 여진족이 고려에 항복해 들어오는 사례가 많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2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당분간 평화가 있었잖아요. 이때 고려 거란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거란에 붙을까 고려에 붙을까를 계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일부는 뭐 거란에 그대로 남았겠지만 일부는 고려가 더 뭐죠? 비전이 있는데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란인이 내투했다, 여진인이 내투했다는 기록이 당분간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고려가 거란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뭐냐면 그때까지 거란과 싸우다 전사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에요. 이걸 잘해야 앞으로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들이 또 열심히 싸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누가 싸우겠어요? 전사자에 대한 포상을 열심히 합니다. 아, 전사자뿐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을 확실하게 합니다. 1015년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장군 정신용 등 군사 12,500여 명이 변방을 지킨 공이 있으니 관직을 올려 포상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허락했다. 다음에 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장군 고적여 등 3,108명이 일찍이 통주전투에서 공을 세웠으니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관직을 한 등급씩 올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허락했다. 3,108명, 이거는 80만 대군, 40만 대군 이런 숫자하고는 달라요. 3,108명입니다. 이건 하나하나 센 거예요. 야, 이거 공 세운 사람 이렇게 줄 세워서 세고 하는 거 쉽지 않았겠죠? 자, 이렇게 깨알 같은 포상 이런 것이 있었다. 1018년 거란과 이제 전운이 막 올라가고 있을 이때 지난 을묘년, 이게 1015년인데 거란이 침입했을 때 참전한 장졸 가운데 전공이 있는 자는 관직을 올려주고 전사한 자는 부위를 넉넉하게 더해줘라. 부위, 부위금
이 죽은 사람한테 뭔가 주는 걸다 부의라고 하잖아요. 아마 가족들에게 이 부의를 더해줘라 이런 이야기겠죠. 같은 해 이런 그것도 있어요. 북쪽 변방에서 전사한 장수와 병졸의 부모와 처자에게 차와 생강, 옷감을 차등 있게 하사해라. 이거는 이제 왕의 이름으로 선물을 주는 거죠. 명절날 대통령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는 받아봤습니다. 흐뭇해요. 이 사람들도 임금이 내리는 차, 생강, 옷감 이런 걸 받으면서 아, 국가가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돌아가 세상을 떠난 우리 아들 또는 내 남편, 우리 아버지의 공을 잊지 않았구나. 이러면 계속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고려는 이런 걸참 잘해요. 여기에서 정신용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정신용이라는 이름을 저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입전되어 있지도 않고요. 이 사람의 활약이 크게 주목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시기 그 사료에 정신용이라는 이름이 몇번 나오길래 제가 쭉 정리를 해봤더니 정말 이름 없는 군인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계속 포상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름이 나오냐면 1014년에 거란이 국구 소정료를 보내 통조를 침략했을 때 그때 흥화진 장군으로 있던 정신용이 공격해서 패퇴시켰다. 거란군 700여 급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전공을 인정받아서 다음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장군 정신용과 군사 12,500여 명이 공이 있으므로 포상해 주십시오. 이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장군에서 대장군으로 승진이 된것 같아요. 1015년 기록에는 흥화진 대장군 정신용, 별장 주연, 산원 임옥, 교위 양춘, 태이승 손관, 태사승 강승영 등이 군사를 이끌고 거란군 후미를 쳐서 700여 급을 격살했다. 정신용 등 6명이 전사했다. 앞에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이때 다 전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6명의 이름을 전부 노출시켜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사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과 넉달 뒤에 포상을 합니다. 정신용을 상서우보겐 상주국으로, 주연을 장군으로, 임옥을 중랑장으로, 양춘을 낭장으로, 손관을 상약봉호로, 강승영을 태사령으로 추증하고 관직을 비교해 보면 거의 두 등급씩을 다 올려준 거예요. 죽은 뒤에 관직이 올라가면 뭐 하냐고요? 다 그게 그 후손들, 아들들에게 다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정신용의 경우 에는 아들 정균백에게 낭장 겸 상승봉호라고 하는 낮지 않은 관직을 줘요. 대장군의 전사에 대해서 그 전공을 확실하게 포상한 거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1016년 11월 달에 정신용의 집에 양전 20결을 하사했다. 토지도 주고 거란과 3차 전쟁이 끝난 다음 1020년에는 죽은 장군 정신용의 집에 곡식 300여 석을 특별히 하사했다. 이만하면 포상이 확실한 거죠. 우리가 몰랐던 정신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장수들, 군인들에 대해서 이런 포상을 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꼭 정신용 한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몸을 만든 겁니다. 군대를 훈련시킬 뿐 아니라 전사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을 통해서 사기를 높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거란과 3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3차 침략이 시작된 것은 고려사에는 기록이 없고 요사의 기록에 따라서 1018년 10월 27일입니다. 적어도 이때 거란에서 고려 침략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흥화진을 포위를 하는데 흥화진은 2차 전쟁 때도 첫 번째로 이름이 나온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양규가 거란군의 포위를 이겨낸 곳이죠. 2차 전쟁 때는 여기에서 실제 전투는 없었고 거란 성종이 바로 통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차 때는 여기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흥화진 어디냐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요. 그래서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아마 압록강에 지주 하나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 하천이 있었다. 이런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흥화진 전투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데 물하고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흥화진 주변에는 큰 하천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고려사 기록 한번 보죠. 고려사에서 흥화진의 전투는 1018년 12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거란 부마 소손령이, 이건 소손령이 아니라 소배압이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소배압이 침입하면서 병사가 10만이라고 했다. 다시 얘기해서 10만이다가 아니고 그들이 10만이라고 했다예요. 그러니까 아마 10만보다는 훨씬 적은 군대였을 텐데, 자, 어쨌거나 10만을 호하면서, 우리가 10만이야 라고 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이때 강감찬이 서북면 행영 도통사로 있었는데 왕은 강감찬을 상원수로 임명하고 대장군 강민첨을 부원수로 해서, 강민첨이 여기 나오는데 강민첨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수 부원수로 시켜서 이 원수는 출정군의 조직이에요. 군대를 동원해서 어디로 갈 때 이때 임시로 이 군대를 지휘할 지휘관을 상원수, 부원수 또는 도원수, 원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군사 20만 8,300명을 거느리고, 아, 20만 8,300명, 이런 게 좀 골치가 아파요. 소배압이 10만이라고 했다. 아, 이건 그거보다 적을 거야. 그런데 고려군은 20만 8,300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수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이게 좀 과장된 거라면 한 30만이라고 했다. 그러지 왜 이걸 20만 8,300명이라고 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고려 군사력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에 주둔하겠다. 영주 어디죠? 안북 대도부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 안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강감찬의 주둔지예요. 여기가 고려군의 주둔지인데 이걸 이제 본진으로 하고 거란군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강감찬이 흥화진에 이르러, 이 기록을 보면 강감찬의 본진이 안주에 주둔했고 이 가운데 흥화진까지 군대를 끌고 강감찬이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기병 12,000명을 뽑아서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뒤 큰 동아줄로 소가죽을 꿰어서 성 동쪽에 큰 하천을 막고 기다렸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천을 이렇게 소가죽으로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아놓고 있었다. 적이 이 하천을 건너자 물줄기를 트고, 그러니까 물이 이제 확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수공으로 적을 공격을 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 산골짜기에 매복시켜두었던 복병을 돌격시켜서 거란군을 크게 패배시켰다. 이 전투 장면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첫째, 해가 겨울인데, 12월 10일입니다. 겨울인데 과연 물이 안 얼고 수공을 할 정도로 수량이 많았을까? 이거 하나.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이렇게 덮어버릴 정도의 그 물인데 이걸 소가죽으로 막을 수가 있다고? 이거 하나.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흥화진 전투 장면의 이 기록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의심이 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기록이 똑부러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그거 아니야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흥화진 전투의 상황을 기록한 요사를 보면 요사에도 요 정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1018년 12월 달 기록인데요. 소배압 등이 고려와 다타 이하에서 싸웠다. 다하와 타하에서 싸웠다라고 돼 있어요. 이 다하, 타하가 어딜지는 이거는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고려사와 대조를 한다면 흥화진의 대하 이것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다하나 타하가 만일 다른 곳에 있다면 이거는 요사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에요. 흥화진 동쪽에 있는 대천, 큰 하천이라고 하는 이게 바뀌지는 않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요군이 실리했다. 이로움을 잃었다, 패배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패배해서 천운군과 우피실군의 이군이, 두 군이 몰릭자가 많았다. 몰릭이라고 한 건 다 물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틀림없이 요사의 이 기록도 그 당시 거란군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한 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흥화진의 그 수공과 요사에 나오는 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기록이 일치하죠. 다시 얘기해서 흥화진에서는 틀림없이 수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가죽으로 되겠나? 12월 달에 되겠나? 우리가 의문을 갖더라도 그 당시 사료들은 전부 수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사의 기록을 보면은 요련장 상온, 아과달이라는 사람.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란의 그 지방관이에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여기에서 전사했다는 건데 아과달이라는 사람, 객성사 작고라는 사람, 발해 상온 고청명이라는 사람, 천운군 상온 메리 같은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서 죽었다. 지휘관이 이렇게 전사할 정도면 거란군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는 거고 흥화진에서 수공을 이용한 고려군의 공격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이 흥화진 전투였다고 하는 거고 이건 사실대로 믿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 TMI가 될까요? 살수대첩이 연상되지 않아요? 강물 막았다가 한 번에 터가지고 이 수공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이게 강감찬의 흥화진 전투 이전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데서도 똑같이 한 번 있는데 살수대첩은 적어도 사료상으로는 수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삼국사기의 살수대첩 부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12년 7월 달에 살수에 이르러 수나라 군대가 살수 지금 청천강이죠. 여기에 이르렀는데 군사가 반쯤 강을 건넜는데 을지문덕이 군사를 진격시켜 후군을 공격했다. 우둔희 장군 신세웅을 죽이자 수나라 여러 군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살수에서 전투를 한 건 맞는데 물을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리고 하는 이런 장면은 살수대첩에서는 오히려 없었던 겁니다. 거긴 없는 거고 이때 고려의 흥화진 전투에서는 있었던 거고 사료에 충실을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흥화진에서 거란군을 격파를 하는데 아마 이것은 거란의 본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시 얘기해서 소배압이 지휘하는 그 본진은 그대로 흥화진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소배압의 작전은 국경부터 개경 사이에 있는 여러 고려의 성들을 격파하는 게 아니고 싸우지 않고 개경으로 빨리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흥화진 전투 이후에 전투 상황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소배압이 군사를 이끌고 바로 개경으로 진격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감찬으로서는 좀
이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강감찬으로서는 직접 자기가 소배합과 싸우지를 못해요. 강감찬은 흥화진에 올라가 있었고 소배합은 안 싸우고 바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란군을 오히려 북쪽에 있던 고려군이 쫓아내려오면서 싸우는 이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거란군이 북쪽에 있고 고려군이 남쪽에 있어야 되는데 3차 전쟁 때는 거란군이 빨리 내려가고 고려군이 그걸 추격하면서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고려군이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거란군과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때 부원수 강민첨이 자주까지 쫓아가서, 자주는 지금 평안남도 자산군과 순천시일 때입니다. 여기까지 쫓아가서 거란군을 또 패배시켜요. 또 실랑 조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탄, 이건 아마 평양 북쪽에 있는 곳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거란군을 공격해서 또 만여급을 베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0만이 내려왔는데 그걸 그냥 믿더라도 여기서 만여급을 베었으면 10분의 1을 여기서 격파했다는 이야기네요. 아마 거란군이 이 개경으로 내려오는 사이에 여기저기에서 병력 손실이 꽤 있었던 것 같죠? 자, 그러는 상황에서 거란군이 개경 가까이까지 접근을 합니다.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었을 거예요. 안 싸우고 그냥 막 개경으로 막 쳐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강감찬이 병마판관 김종현이라는 사람에게 명해서 군사 1만을 거느리고 급히 개경에 가서 지키게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동북면 병마사도 군사 3,300명을 원군으로 보냈다. 오히려 개경 수비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서북쪽에서는 김종현의 만 명, 동북쪽에서도 동북면 병마사의 군대 3,300명이 개경으로 집결을 한 거죠. 고려사 세가 기록에 따르면 1019년 1월 3일 날 소배합이 신은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현은 개경 바로 옆에 있는 신계예요. 경성과 백리 떨어진 곳까지 왔다. 백리면 이거는 정말 하루면 갈 거리잖아요. 여기까지 거란군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개경을 어떻게 지키느냐면 개경 성 바깥에 있던 백성들을 전부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청야전술, 들을 비우는 거예요. 이걸로 맞섰다. 아마 위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려의 군대 거의 전부가 다 북쪽으로 거란군을 막으려고 나간 상태니까 개경을 지킬 군대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만 명, 3,300명이 급히 그래서 개경으로 오고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진영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란군과 싸워야 된다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었을 텐데 이때 소배합이 야율호덕을 고려 국왕한테 보내서 회군하겠다고 알리고는 갑자기 자기들이 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몰래 척후기병 300을 금교역에 보냈다. 뭔가 속임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낸 군사 100명이 밤을 틈타 거란의 척후기 300을 엄습해서 죽였다. 자, 아마 이러고 있는 사이에 김종현의 군대도 오고 동북면에서 군대도 오고 해가지고 개경 방어가 이제 단단해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소배합이 군대를 돌려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후퇴한 길은 온길하고는 다르게 내륙쪽 길을 타고 간 것 같아요. 연주, 여기가 지금 평안남도 개천이고 위주, 이건 평안북도 영변입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후퇴하고 있던 강감찬이 기습해서 500여 급을 베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운명의 땅이죠. 귀주에서 거란군과 고려군이 만나게 됩니다. 자, 먼저 TMI. 이걸 귀주라고 해야 될까요? 구주라고 해야 될까요? 참고로
지금 지명은 평안북도 구성시입니다. 구로 읽어요. 이 글자가 거북 귀자잖아요. 거북. 거북이라고 할 때는 귀인데 땅 이름을 쓸 때는 구로 읽어요. 그러니까 구주가 맞죠. 그런데 오랫동안 귀주라고 해왔고 그래서 모든 원칙에 앞서는 것이 언어 습관입니다. 한번 입에 밴 것을 이거 잘못된 거니까 고치세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게다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명 구성은 구성이라고 하고 옛날 지명 귀주는 귀주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강감찬을 왜 우리가 강감찬이라고 해요? 이 감자에는 한이라는 발음도 있어요. 그래서 강한찬이라고 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강감찬이라고 하지 강한찬이라고 안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강감찬, 귀주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나가면은요, 정약용 호를 왜 우리가 다산이라고 하죠? 이거 왜 차산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알 수 없다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이런 발음으로 그냥 읽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구주가 맞아요. 강한찬이라고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모두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귀주로 하겠습니다. 자, 귀주 2월 1일이에요. 거란군이 귀주를 지나가자 강감찬 등이 동쪽 교외에서 맞아 싸웠는데 그러니까 귀주에 성이 있었을 텐데 성에서 싸운 게 아니라 성 바깥에 동쪽 교외에서 싸운 거예요. 양쪽 군사들이 서로 대치하며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다. 자, 요것이 이제 귀주 전투의 시작인데요. 이 귀주 전투에 대한 기록에는 검차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귀주 전투에서는 검차가 동원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귀주 전투를 그리면서 굉장히 넓은 들에서 막 기병하고 검차하고 어우러져서 싸우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귀주가 그렇게 넓은 들이 아니죠. 여기는 귀주 분지 또는 구성 분지라고 불리는 하나의 분지 지형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여기에서 전투를 벌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의 기병전, 검차진 이런 거는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귀주 분지 안에 또 산성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이부산 해발 높이가 511m 정도가 되는데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시대에 쌓은 귀주 산성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통일되면 아니죠. 통일되기 전에 남북 교류가 되면 여기를 가장 먼저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긴 곳인지 정말 여기는 고려가 강동 6주 중에 하나니까 거란으로부터 이제 영토로 인정받은 곳인데 귀주 전투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안 가본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드넓은 평야에서 검차진과 기병이 맞서는 이런 전투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란군과 고려군이 있었던 자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고려군이 북쪽에 있고 거란군이 남쪽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귀주 이북 압록강 주변은 전부 고려군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거란군은 이때 개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귀주에서 고려군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고 거란군이 그걸 뚫고 가는 이런 형세가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거꾸로 거란군이 북쪽에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안 싸우고 그냥 가면 돼요. 굳이
거란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남쪽에서 쫓아오는 고려군과 그렇게 목숨을 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의 전투는 북쪽에 고려군이 있고 남쪽에서 후퇴하는 거란군이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이것은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다까지가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김종현 누구죠? 강감찬이 빨리 개경을 구원하라 해가지고 개경에 갔던 그 기병이잖아요. 이 기병이 거란의 후미를 쫓아서 여기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정말 타이밍이 딱 맞은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고려군 있고 가운데 거란군 있고 그 남쪽에 또 고려군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협공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래서 김종현의 군대가 그곳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더해서 하늘이 돕는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서. 물론 그 이전까지 북풍이 불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바람은 북쪽에서 불었겠죠. 그런데 김종현이 비바람을 몰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남쪽에서 거란군을 공격하는 김종현 쪽이 굉장히 유리해졌겠죠. 아군이 그 기세를 타고 용기 백배해서 격렬하게 공격하자 거란군이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을 치려면 북쪽에 있는 고려군을 또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도망가는 거란군을 석천과 발령까지 추격했는데 석천과 발령은 동사강목에서 지리고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석천은 팔령천, 발령은 팔령산이라고 지리고증을 해놨죠. 여기까지 추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란군이 많은 피를 흘려요. 시체가 들을 덮었고 사로잡은 포로, 노획환, 말, 낙타, 갑옷, 병장기는 이루 다 쉴 수 없는 정도였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이건 압록강을 건넌 자가 겨우 수천 명이었으니 거란의 패배가 이토록 심한 적은 없었다. 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귀주 전투의 상황이 또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강민첨 열전인데요. 강민첨 열전에 나중에 강민첨이 죽은 다음에 강민첨에 대한 포상기록이에요. 문종이 즉위했을 때 1046년에 제서를 내려 이르기를 대중상부 11년에 거란이 난입했을 때 왜 연호를 대중상부 11년이라고 했냐면 요 시점에서는 거란 연호가 아니라 송의 대중상부 연호를 쓰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는 이 연호를 사용할 때 실제로 그때 어떤 연호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해가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나름 고려사는 굉장히 정확한 기록입니다. 자, 이때 병부상서 지중추원사 강민첨이 용감하게 싸워 발령에 들에서 크게 승리하니 거란이 북쪽으로 달아나면서 버리고 간 무기와 갑옷들로 다니는 길이 막히고 끊어졌다. 길이 막힐 정도로 막 산더미처럼 이런 게 쌓였다는 거예요. 이때 포로가 되거나 죽은 자가 만급이나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 명을 참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주에서 얼마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체가 들을 덮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강민첨은 이 귀주에서 도망가는 거란군을 발령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싸웠어요. 여기에서 만급을 또 죽이거나 사로잡거나 했다는 거고 계속 만 단위의 손실이 거란군에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10만이 와서 수천 명이 돌아갔다고 하는 고려사 기록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10만이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적은 수만 명이었을까 하는 이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죠. 자, 이렇게 해서 3차 전쟁이 고려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이 고려의 승리에 대해서 뒤집으면 거란의 패배에 대해서 거란 측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란 주가 패전 소식을 듣고 대노하여 소배압에게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내가 적을 얕잡아보고 적국 깊이 들어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려는가. 짐은 너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그런 후에 죽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건 한번 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고려 쪽에만 나와 있고 거란 쪽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실제로 거란주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교차 검증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적어도 여기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요. 거란군이 고려를 얕잡아 보고 고려 깊이 들어왔다가 패배한 것이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소배합이 전투를 벌이지 않고 개경까지 깊이 들어왔다는 이 전술상의 실패를 지적한 것이에요. 이런 지적을 뒤집어 보면 싸우지 않고 계속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추정했던 그 설명이 맞는 거죠. 대체로 거란은 고려와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패배했다고 하는 기록은 잘 남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3차 전쟁의 실패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사 1019년 3월 18일 기록인데요. 소배합 등이 고려에서 돌아왔다라는 기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좌실률, 실률에 걸려서 실률이라는 건 뭐냐면 출병에서 기율을 지키지 않은 죄 이겁니다. 패배의 책임을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조사한 다음에 풀어주었다. 거란이 자기들이 패배했다고 한 걸 분명히 밝힌 기록이에요. 그만큼 고려의 이 승리는 거란으로서도 부정할 수 없는,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승리였다는 거죠. 자, 3차 전쟁은 이래서 고려의 귀주 대첩으로 끝이 납니다. 자, 강감찬이 개선하자 왕이 영파역까지 나가서 맞이했다. 영파역은 개경에서 북쪽으로 한 30km 넘게 떨어진 곳이에요. 뭐 100리는 안 되지만 여기까지 왕이 직접 나와서 강감찬을 맞이했고 다시 또 개경까지 돌아가서 개경에서 장수들에게 축하연을 베풀고 삼군을 위로했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전사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 이어집니다. 통주에서 유백부 등 173명이 싸우다 적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관직을 추증하고 관직을 높여주고 그들 집에 쌀과 보리를 차등 있게 하사했다. 7월에 도병마사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거란을 방어하며 공이 있는 사람이 9,472명이니 그들의 품계와 직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 따랐다. 깨알 같지 않아요? 9,472명. 네. 확실하게 센 겁니다. 그리고 송나라와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해요. 송나라의 하정사라고 한 걸 보냅니다. 이거는 정규사신이에요. 하정사라는 건 뭐냐면 신년, 새해를 축하하는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책봉 조공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보내는 사신인데 이걸 송나라에 보낸 거예요. 자, 우리 거란에 이겼으니까 우리 둘이 힘을 모아서 거란과 이제 싸웁시다. 이런 의사를 고려가 확실하게 보낸 건데요. 송나라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송나라는 고려의 승리에 안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려는 분명히 하정사, 정식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의 지위를 송사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진봉사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공물을 바치러 온 사신이다. 이거 정규사신 아니야. 이렇게 격을 낮추어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게다가 이때 고려에서 보낸 이 사신이 마침 풍랑으로 배가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고려에서 싣고 가던 모든 곡물이 다 바다에 빠져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한번 되는데 이때 갔던 사신 이름이 최원신, 이수화 두 사람입니다. 이 사신을 둘러싸고 고려와 송의 생각이 어긋나는데 이건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11월 달에 강감찬을 문하시랑 동내사문화 평장사라고 하는 굉장히 길고 어려운 관직에 임명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고려의 2인자 두 번째 높은 관직이에요. 강감찬 이때 나이가
70살이 넘어선데 70살 넘어서 비로소 이제 두 번째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고려에서는 안심하고 자축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고요? 거란이 망한 게 아니거든요. 거란은 이 패배에 대한 복수, 만회를 당연히 생각하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요사를 보면 1019년 8월 6일 날, 그러니까 고려에서 패배하고 돌아간 지 6개월 만에 여러 부의 군대를 모아서 대군을 만들어 고려를 토벌하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1019년 8월 달에 이미 거란은 고려를 다시 공격할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예상하죠.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다시 전쟁 준비를 하고 사신을 보내려고 하는데 일단 고려와 거란 사이에서는 사신의 왕래가 끊겨요. 이럴 경우에 정식 사신이 왕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보조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뭐냐면 거란의 지방관청과 고려가 왕래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란의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이 적어요. 전쟁에서 지고 갔는데 갑자기 거란에서 정식 사신을 고려해 보내기는 어려워요. 사신 보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가 졌어, 인정할게 이러겠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싸움 그만하자 이러겠어요? 이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뭔가 핫라인이죠? 이게 없어져 버리면 두 나라가 다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 핫라인을 복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이 한라인을 복원한 게 거란 쪽입니다. 거란이 동경에서 거란 동경, 이거는 거란의 한 지방이잖아요. 고려에서 가까운 지방이죠. 여기에서 고려에 사신을 보내옵니다. 이게 뭐 잘못돼도 거란 조정에서는 그거 우리가 시킨 거 아니야. 걔들이 마음대로 한 거야. 뭐 이래버리면 되는 거죠. 고려에서도 조정에서는 사신이 안 오지만 거란의 한 지방과 왕래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이걸 통해서 뭔가 서로 간의 대화의 창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서로 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래서 우리 서로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세상이 볼 때 좀 이렇게 서로 체면을 안 구기는 방법을 어떻게 해보자. 아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에 1020년 2월 달에 귀주대첩 딱 1년 뒤에 고려에서 거란에 사신을 보내 표문을 받들고 번국이라고 칭하고 곡물 바치는 것을 예전처럼 할 것을 청한다라는 거예요. 고려에서 상하 관계를 먼저 요청하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잡아두고 있는 거란 사신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란 사신 이름이 지랄리라는 사람인데요. 지랄리, 이게 누구냐면 1015년에 거란에서 강동 6주 반환 요구하면서 이제 사신이 왔는데 이 야율 행평이라는 사람을 6년 동안 붙잡아두고 있다가 이때 보낸 거예요. 억류했던 사신을 보내는 거는 이거는 화해의 제스처죠. 우리 그만 싸웁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1020년 2월 달에 고려가 그랬는데 거란에서는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 그해 5월 달에 고려 왕 왕순이 현종이 표를 올려 칭번 납공, 번을 칭하고 공물을 바칠 것을 전처럼 할 것을 청하고 억류하고 있었던 지랄리를 돌려보냈다. 고려사 1020년 2월 기록하고 요사의 1020년 5월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랄리가 야율 행평이 거란으로 돌아오는데 요사에 따르면 지랄리는 고려에 6년 동안 있었고 충절을 꺾지 않았다. 그래서 이마라고 하는 이건 관직입니다. 좀 생소한데 문안을 담당하는 거란의 관직이에요. 여기에 임명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에서는 1020년 3월 달에 거란 사실 야율 행평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억류했던 사신 돌려보내고 이제 우리 책봉 조공관께 복원합시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그만 싸웁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거란 쪽 기록에는 뒤에 이런 기록 하나가 더 나와요. 고려 국왕의 죄를 풀어주고 아울러 그 청을 윤허했다. 이거는 거란의 체면 살리기용 기록입니다. 무슨 죄를 풀어줘요? 안 풀어주면 어쩔 건데요. 자, 그래도 거란이 황제국으로서의 체면을 이렇게 살리면서 고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책봉 조공관계를 복원하고 전쟁을 그만하기로 하면서 비로소 평화가 온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귀주대첩으로 승리해서 바로 평화가 온 게 아닙니다. 고려가 이겨서 거란을 물리쳐서 평화가 왔다고 하려면 거란이 이 전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국력이 쇠퇴했거나 망했거나 했어야 되는데 거란은 이 이후 100년 동안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관계 정상화를 시작을 해요. 고려에서 먼저 송나라에 보냈던 그 사신 두 명, 아직 이름 기억하고 계세요? 최원신 이수화를 유배합니다. 유배한 이유가 송나라에 가서 무리를 일으켰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리를 일으킨 게 뭐냐면 곡물을 바다에 빠뜨렸던 그건데 이건 사실은 사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처벌할 일이 아니죠. 뭐냐면 고려에서는 송과 왕래했던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거란에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송에 접근했던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고 그 사신도 처벌을 했어. 아주 소심한 반성문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해에 최재안이라는 사람을 거란에 보내서 천령절, 이거는 거란 황제의 생일을 축하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김맹이라는 사람을 송에 또 보내요. 이 양다리 외교를 복원하는 것 같은 이런 자세를 보이는데 사실상은 이후 거란과는 계속 사신왕래를 하고 송과는 사신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김맹이 송에 가서 한 것은 아마 이 사정을 송에 알리기 위한 거였을 거예요. 이제 거란과 책봉 조공 관계를 회복했다 하는 사실을 송에 알리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거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1022년 4월 달에 거란이 사신을 보내와서 고려 국왕을 책봉합니다. 거란과의 책봉 조공 관계가 정식으로 복원이 됐고 이때부터 거란 연호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이때까지 쓰던 송의 연호는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1016년부터 사용하던 송의 연호가 딱 6년 동안 사용이 된 거예요. 송과의 공식적인 관계는 끝납니다. 그런데 송에서는 계속 미련을 가져요. 그래서 계속 송나라 기록, 송사를 보면 1019년, 1021년, 1030년에 계속해서 고려가 곡물을 보내왔다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송나라 기록에는 있지만 고려 쪽 기록에는 송에 곡물을 보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거는 송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곡물도 아니었던 거죠. 가지고 간 사람도 고려의 관리가 아니고 아마 상인을 통해서 송과 비공식
직접적인 접촉을 한 이 사실을 송 쪽에서는 고려가 공문을 바쳤다라고 기록을 한 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려는 거란의 책봉을 받습니다. 자, 현종 이후로 현덕정문, 순선, 헌, 숙, 예종까지 아홉 왕인데 이 가운데 순종과 헌종 두 사람에 대한 책봉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것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거란의 책봉을 받습니다. 아, 한 사람 덕종도 고려 국왕 책봉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데 국왕이 되기 전에 고려 태자가 되었을 때 고려 국공이라는 이름으로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거란이 망하지 않았다. 고려와 거란의 관계가 단절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거란의 고려 국왕에 대한 책봉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걸 의식한 아주 재밌는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고려 예종 때 이때는 여진족이 일어나서 거란을 막 공격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래서 거란이 약화되고 있을 때 송이 그 틈을 타고 고려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송이 고려에 그때 가장 바란 건 뭐냐면 자기들이 고려 국왕을 책봉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려에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은 송나라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오는데 이 조서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왕께서 이미 북조의 책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예종이 거란의 책봉을 받은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조와 북조가 100년 동안 우호관계를 맺어 의리가 형제 같으니 그러니까 이 남조와 북조가 형제 같은 관계를 계속 맺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거란으로부터 받은 책봉을 이제 버리고 우리 책봉을 받으라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고려 국왕을 책봉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 조서를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조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군신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한테 책봉은 거란 거 그냥 갖고 있대. 우리하고 군신관계를 좀 복원해보면 어때? 이렇게 넌지시 떠보는 거죠. 자, 이거는 송과 거란과 고려의 삼각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중요한 건 뭐다? 거란이 고려를 책봉했다고 하는 사실은 고려도 인정하고 송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1125년에 가서야 거란이 멸망해요. 귀주 패배 이후에 100년을 간 겁니다. 이 100년 동안의 평화는 귀주대첩 하나만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전쟁 이후 고려와 거란의 관계. 다시 한번 사실이 어땠는지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외교가 100년의 평화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였습니다.